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오늘 19.7도에서 내일 22도, 광주 지방도 22도, 대구 23도 등 낮 기온이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겉옷을 벗어서 손에 걸쳐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갈수록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룡산 국립공원을 비롯해 강원도와 경북, 전남 등지에서 7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 산간지방에는 건조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서해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 고기압이 동해로 이동하면서 서쪽에서 구름이 차츰 다가오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22도, 청주 23도 등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23도, 창원 20도 등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